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면 약이 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알약의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지난달 6일이었죠.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 1위인 솔로몬 저축은행을 포함한 4개 저축은행에 대해서 영업정지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5천만 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자들이 무려 8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벌어진 직후 금융지주사들이 인수한 부실 저축은행 역시 살얼음판을 걷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인수 후 3에서 4개월 정도가 지났지만 수십억에서 100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간과하기는 참 어려운 수준입니다. 자, 여기서 부실 저축은행의 문제 과연 무엇일지 여러분들 먼저 화면 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높은 금리 때문에 제2금융권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저축은행. 하지만 지난 6일 업계 1위였던 솔로몬 저축은행을 비롯해 4개 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삼화, 부산, 토마토 등을 비롯해 지난 1년 반 동안 3차례의 구조조정으로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은 모두 20곳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업정지는 새로운 구조조정이 아닌 지난해 경영진단 결과 진행된 조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대형 저축은행의 잇따른 퇴출로 피해가 커지면서 저축은행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몰락하고 있는 저축은행. 소중한 자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은 없는지 경제알약에서 알려드립니다. 7에서 8%로 고금리를 보장했던 저축은행, 그러나 구조조정 이후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축은행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향후의 개선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은 TMV 어드바이저 김준성 팀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1년 반 동안 수많은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는데요. 3차 구조조정이 있은 이후로 그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건지부터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이번에 3차 구조 조정의 대상은 업계 1위인 솔로몬 저축을 비롯해서 한국 미래 한주 상호 저축은행입니다. 이로 인해서 5천만 원 이상 예탁자 및 그 후순위 채권을 보유하신 분의 피해액이 상당한데요. 지금까지 보게 되면 상호 저축은행의 피해액만 약 2조 원이 넘습니다. 이 중 문제는 노인의 비중인데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계형 저축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월 이자액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예탁금이 2억 원, 3억 원 정도가 넘으신 분들이죠. 가장 문제는 저축은행의 BIS 기준이라든지 여신 비율 자체가 굉장히 불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공시 자료를 보고 판단해서 투자하신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후순위 채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판매 직원들이 굉장히 안정자산으로 분류해서 판매함으로써 그 위험이 가중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이번이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이 이뤄진 거잖아요. 네. 1차, 2차를 겪으면서 피해 규모도 좀 줄었을 것 같고 예금자들도 조금 좀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예금 수단으로 이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왜 이렇게 피해 규모는 또 큰 건지 좀 알려주세요. 이번에 그 3차 구조조정에서 피해 분들을 보게 되면 노인분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이라고 얘기하지만 담당 직원이 우리 회사는 굉장히 우량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해가 좀 컸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또한 이제 후순위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일반인들은 잘 접하지도 못했고 담당 직원을 통해서 후순위 채권을 매입하는데요. 이게 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 채권을 발행할 때 우리 회사는 BIS 기준이나 여신 비율이 상당히 높고 업계 1위이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한다라고 간접적으로 제시합니다. 네. 그러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 채권 자체의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혹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1차, 2차임에도 불구하고 3차 구조조정에서 피해 사례가 늘었던 이유 중에 큰 이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그래도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좀 줄고 있는 건 확실한 겁니까? 줄고는 있으나 예. 거의 대다수 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일반인들, 제 지인분들이나 이렇게 여쭤보면 사실은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금자 보호가 예금자 공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후순위 채권이 말이 많은데 과연 후순위 채권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과연 후순위 채권 자체가 위험 자산인지 안정 자산인지조차도 예. 모르고 하기 때문에 영업 직원이 너무 이렇게 혹해서 말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크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되는데 이번 3차 구조조정에서도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바로 이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좀 홍보를 좀 많이 했었어야 했는데 그 홍보 부족도 저는 한몫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5천만 원 이하 예금자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걱정이 좀 덜합니다만 예. 솔로몬 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가 2천억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정말 후순위 채권자는 보호받을 수 없는 건가요? 후순위 채권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후순위 예. 채권은 자본금이 3억 원 중에 내 순자산이 1억 원이고 부채가 2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중에 후순위 채권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채권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1억 원을 총 자본금 3억 원 중에 1억 원 순자산과 그리고 부채 1억 원을 다 상환하고 나머지로 후순위 채권으로 마지막 변제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변제하기 때문에 거의 휴지 조각과 같은 채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율은 높지만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후순위 채권 자체를 발행할 때 기업이나 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상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서 보듯이 단순하게 BIS 기준이나 여신 비율을 통해서 건전성을 파악하기보다는 경영진의 철학과 경영 투명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번 4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전후해서 움직인 시중 여유자금이 한 1조 원 정도가 된다고 추정치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이 자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일부 이번에 상호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졌지만 일부 자금들이 상호저축은행으로 가고 있고요. 예. 이유인즉슨 예금자 보호공사에서 5천만까지 보호하기 때문에 5천만 미만으로 금리가 높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 그리고 신협농협 단위조업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단위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금자 공사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예금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실 필요 있고요. 보험사들 역시 저축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5% 정도를 주고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으나 10년 동안 실질 금리는 공시율은 5%여도 실질 이율은 약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유인 즉슨 사업비를 많이 빼고 난 나머지의 이율을 주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이 돈들이 수협, 농협, 신협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건데요. 이들 금융권의 평균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그 평균 금리는 4%대 후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3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농특세를 제외한 비과세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유용하게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인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반 은행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네. 예, 이번에 영업정지가 되지 않은 저축은행의 고객들은 이제 더 이상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추가적인 영업정지 조치는 없을까요?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이전에 거의 마무리됐다라고 하는데요. 예. 2차 때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3차 구조조정이 끝났지만 이후에 부실 은행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고 한다면 반드시 5천만 원 미만으로 예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원금 5천만 원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약 한 4천만 원 이자 플러스에서 5천만 원 미만 하실 필요 있고요. 지금 현재 1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두세 개의 은행으로 분산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금자 보호라는 것이 한 금융사당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하기 때문에 1억이다 그러면 4천, 뭐 3천, 3천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후순위 채권 같은 경우에 보유하셨거나 혹은 보유하실 예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BIS 기준이나 여신 비율로 판단하시기보다는 금융 전문가를 통해서 이 기업이 정말로 계속해서 투자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입하셔야지 이번 사태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저축은행과 거래하실 때는 꼼꼼하게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저축은행과 또 상호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 한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그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예금자 보호가 예금자 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알고 가입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호저축을 예탁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분산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 채권을 매입하실 경우에는 매우 위험 자산으로 분류해서 내가 리스크가 높지만 수익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접근에서
투자하실 필요 있고요. 네 번째는 우량한 은행, 그러니까 우량한 은행을 볼 때 BIS나 여신 비율보다 요즘에는 더 중요한 것이 경영자의 마인드와 투명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예. 이 점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혹은 금융 전문가를 통해서 이 기업의 내재 가치라든지 투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채 현황들은 명확한 기준으로 공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나서 후순위 채권을 투자할 필요가 있고요. 좀 더 후순위 채권을 좀 강조하자고 한다면 후순위 채권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할 만큼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 투자하게 되는데요. 후순위 채권을 매입하시기보다는 안정형 자산인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 미만인 투자처로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 미만의 투자처로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의 투자 성향에 잘 맞게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은행을 믿고 맡기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경영진의 투명성 여부라든지 후순위 채권에 대한 위험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무엇보다도 이 예금이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건지를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요, TMV 어드바이저의 김준성 팀장이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알뜰살뜰하게 조금이라도 아껴서 목돈을 만들자고 했던 서민들, 이번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피해를 입으셨을 텐데요. 아무쪼록 올바른 경영 개선과 또 금융 정책이 나와서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는 것이 힘이 된다고 하잖아요. 후순위 채권이나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았더라면 피해 규모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데요. 저희 경제 알약에서는 알면 약이 되는 정보들을 꾸준히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숙지하시고 좋은 정보들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리포터 김혜영 씨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혜영 씨 표정 보니까 참 밝습니다. 오늘도 어떤 정보들을 가져왔는지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고 재미있는 취미 수업까지 받고 왔다고 하시네요.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하나 건너 하나씩 여기저기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카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문을 닫는 카페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집 근처에 수많은 카페들을 제치고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당기는 독특한 카페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차를 마시고 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우고 나누면서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이색 카페들. 꽃꽂이를 즐길 수 있는 플라워 카페부터 알록달록 설탕 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슈가 크래프트 카페. 그리고 숨겨진 나의 성격을 발견하는 애니어그램 카페까지.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남자친구의 새로운 면도 알게 돼서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배움과 즐거움, 발견이 있는 이색 취미 카페로 지금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면 약이 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알약의 김혜영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카페 찾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메뉴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유와 휴식이 필요해서 카페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취미생활을 찾기 위해 카페를 즐겨 찾는다고 하는데요. 생활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카페 속 이색 수업들, 오늘 저와 함께 배우러 가보시죠. 동화 속 과자집이 떠오를 만큼 예쁜 케이크가 가득한 이곳, 바로 슈가크래프트 클래스 카페입니다. 슈가크래프트라고 하는 거는 설탕 반죽을 이용해서 특별한 날 특별한 케이크를 만드는 설탕 공예 케이크입니다. 먹기에도 아까울 만큼 섬세한 장식의 케이크와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한 잔의 차. 하지만 이곳에서는 먹는 즐거움은 물론 직접 만드는 즐거움까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슈가크래프트는 영국 왕실의 웨딩 케이크 장식에서 유래됐는데요. 컵케이크부터 웨딩 케이크까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반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해 젊은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기 베개 케이크 제가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인터넷 검색하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흥미로워서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슈가크래프트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도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고운 슈가 파우더에 젤라틴을 섞어 만든 설탕 반죽으로 케이크를 장식하는데요. 이 카페에서 진행하는 수업은 레시피와 재료, 도구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실습 위주로 수업해 여성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도시생활에서 좀 뭔가 마음이 지쳐있을 때 저희 카페에 오시면은 달콤한 케이크도 보면서 또 달콤한 걸 먹으면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해서요. 저희 카페는 스윗 테라피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짜잔! 저 김혜영표 슈가크래프트 케이크 완성됐습니다. 어떠세요? 이쁘시죠? 이곳에서는 원데이 클래스부터 전문가 과정, 그리고 웨딩 케이크 클래스까지 아주 다양한 수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화처럼 예쁜 곳에서 차도 즐기고 이렇게 유익한 수업도 받을 수 있으니까 마음이 뿌듯한데요. 다음 카페에서는 어떤 이색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바로 가보시죠. 꽃향기로 가득한 이곳은 차와 식사도 즐기고 꽃도 사갈 수 있는 플라워 카페인데요. 나무 테이블마다 생화가 놓여 있고 곳곳에 다양한 소품과 함께 꽃과 식물들이 배치돼 마음까지 차분해집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꽃향기가 머리도 상쾌해지고 기분까지 좋아지는데요. 카페 한쪽의 공간은 강습장으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에서는 꽃에 관한 강의와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꽃에 관심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찾으면서 플라워 레슨까지 준비가 됐는데요. 근데 보통에 있는 카페들이 너무 프랜차이즈도 많고 뭐 커피만 팔고 뭐 이런 분위기라서 저희는 마당에 화단을 보고 조금 플라워 아이템을 좀 가미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플라워 카페를 열게 됐습니다. 플라워 레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도 쉽고 재밌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꽃을 직접 만지는 기쁨에 누군가에게 선물한다는 뿌듯함까지 누릴 수가 있어서 더욱 재미있는 플라워 수업. 이곳에서는 간단한 인테리어 노하우까지 배울 수가 있어서 화사한 집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들어오시자마자 너무 이쁘다고 하시죠.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데코레이션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여자분들한테 특히 반응이 좋습니다. 거리나 비용 때문에 선택 플라워 레슨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곳에서는 재료비만 받고 무료로 진행하는 클래스가 아주 종종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케이크도 만들고 꽃도 장식해 봤는데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기분이에요. 과연 제게 가장 잘 맞는 취미가 어떤 것인지 쪽집게처럼 알아내는 카페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함께 가보시죠. 서울 연남동에 위치한 성격 테스트 카페. 카페에 들어서자 진로 적성, 자녀 교육, 비즈니스, 남녀공학 등 관련된 그래프와 정보들이 빼곡합니다. 인하대학교 윤태익 교수님에 의해서 다르다 카페가 만들어졌고요. 원래는 저희가 기업 교육을 중심으로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소통 교육이나 리더십 교육을 했는데 일반인 분들도 이런 걸 나도 어디 가면 접할 수 있냐, 우리 가족이랑 또 친구랑 같이 가보고 싶다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렇게 다르다 카페를 만들게 됐습니다. 현재 교수가 운영하는 이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면 유형진단 설문지를 함께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다양하게 구성된 질문지를 작성하면 성격 유형 결과에 따라 각 강에 마련된 콘텐츠들을 맞춰보며 나에 대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친절한 상담으로 자신도 모르는 성격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저 역시 제가 몰랐던 부분을 발견해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이제 커플분들이 20, 30대 커플분들이 가장 많이 오시고요. 또 가족분들, 또 우리 자녀의 성격을 알고 싶은 가족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학교에서도 진로 적성을 알고 싶어서 또 체험활동을 통해서 많이 카페에 방문하시곤 합니다.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남자친구의 새로운 면도 알게 돼서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양한 카페에서 즐기는 이색 수업들. 저도 오늘 테스트도 받고 수업도 받으면서 굉장히 짜릿한 자극을 받았는데요. 평생 직장이 사라진 요즘 생활의 여유도 즐기고 또 다른 나의 재능도 발견할 수 있는 카페에서 제 2의 인생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알면 약이 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 알약의 김혜영이었습니다.
혜영 씨 매주 바쁘게 움직이시는데요. 이번 주에는 카페에 가서 꽃꽂이도 하고 또 케이크도 만드셨다고요. 주로 어떤 분들이 이런 수업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 같은 젊은 여성층의 분들도 많고요. 최근에는 육아와 살림에 지친 주부님들도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오전 시간을 활용해서 삶의 작은 여유도 즐기고 또한 본인 스스로에게 투자도 하는 건데요. 간편하고 저렴하게 취미생활을 즐길 수가 있어서 아주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예. 네, 이럴 땐 여자가 참 부러운데요. 저도 취미생활 하나 만들고 싶은데 카페에서는 어떤 수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네, 최근에는 여성들뿐 아니라 남성분들도 많이 듣는 취미교실에는 커피 강좌가 있는데요. 한 카페에서는 한 달 수강료 10만 원을 내면 전문 바리스타에게 커피 강좌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커피에 대한 이론에서부터 커피 머신을 다루는 기술적인 부분까지 모두 실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커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한 만화 카페에서는 매주 주말마다 우쿨렐레 수업도 펼쳐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아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조만간 커피를 잘 만들고 또 악기 연주하는 트윙클한 남자로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언제쯤이야? 다음 주쯤 우쿨렐레? 다음 주... 네, 네. 강동석 아나운서의 변신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혜영 씨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하는 일은 직업으로 삼지 말라 이렇게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예. 요즘에는 평생 직장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바뀌면서 좋아하는 일을 평생 직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배움이 뒷받침돼야 되는 건 물론이겠죠. 이번 주 똑똑한 카드 생활에서는 취미는 물론이고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카드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는 사람들. 가슴 속에는 새로운 인생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데요. 무엇 하나 제대로 배우고 싶어도 적지 않은 비용 때문에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할인 혜택만 잘 누려도 경제적이고 알차게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도서 구입 시 월 최고 10% 할인을 제공하는 KB e-study 카드부터 전국의 학원 수강료를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에듀드림 롯데 카드, 중년층을 위해 출시한 교육비 할인 카드인 신한 4050 카드까지 1년이면 최고 60만 원까지 할인이 되는 똑똑한 카드 생활로 취미도 즐기고 제2의 인생을 계획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자기 개발에 도움도 되고 쓰면 쓸수록 돈을 아끼는 신용카드 참 유용한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은행에 다니는 친구들 때문에 신용카드 참 많이 만들었는데 안 쓰는 신용카드는 연회비가 참 아까운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고 계셨군요.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는 카드를 중도에 해제하거나 어느 정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요청한 이후로 카드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사용하지 않은 휴먼카드와 연회비 입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요? 저도 안 쓰는 신용카드 바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귀찮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생활 속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으시죠? 경제알약 트위터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명쾌히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